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파도요. 파도가 생각이 네. 나죠. 그런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거는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또 파도죠? 네. 파도인데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좀더 아주 물결이 아주 센 거친 파도. 센 네. 느낌이 들고, 이거는 잔잔하죠? 그러면은, 이거는요? 이것도, 그죠? 아주 평온한 바다처럼 된단 말이죠. 이러면, 같은 건데도 아까처럼 한번 해봅시다. 다시, 그러면 이거는 바다다, 파도다. 같은 곡선인데, 요렇게? 자, 이것도 곡선은 곡선이죠. 근데 요렇게 그리면은 뭐 같아요? 갈매기 같죠. 갈매기가 같죠? 그럼 우리는 비슷한 것들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뭐 하는 힘이 있으니까? 사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뭘 보기만 하면은 자꾸만 뭐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사고를 일으키는 뭐가 될까요? 기호가 돼요. 이건 기호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기호예요. 무슨 기호? 우리의 사고를 일으키는 기호예요. 그러면 사고를 일으키는 데는 기호밖에 없느냐? 자, 내가 무슨 소리를 낼게요. 여러분 한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쉿! 무슨 소리 같아요? 조용히 하라는 소리. 네, 조용히 하라는 소리 같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모르지만, 뭐 기쁜 일이 있나? 뭐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기호도 사고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죠? 또 뭐도 사고를 일으킨다. 소리. 소리도 하나의 기호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만 다 기호인가? 소리도 기호다. 몸짓도 기호다. 만약에 뭐, 배를 쑥 내밀어서, 이렇게만 해도, 아하, 이거는 배부르다. 이런, 전부 다 기호라는 거예요. 그럼 기호는 이런 것밖에 없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여기다 뭐, 일어서라, 양손을 펴고 아래로 위로 올린다. 이렇게 해도 기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손을 이렇게 내리면 앉아라. 소리만 내도 기호예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기호가 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기호 같아요? 비상구. 비상구. 이거는요? 약국이요. 약국. 이렇게 우리가 줄을 그을 수 있죠. 이거는 보면, 이거는 우체국이다. 이런 걸 보면은 노약자석이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뭐 같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뭘까요? 화장실. 네, 화장실이다. 이렇게 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병원. 병원, 이거는 주유소. 주유소, 이거는 횡단보도. 횡단보도, 이거는 유리 깨짐 주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글자를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쭉 봐도 이것이 다 무엇을 나타내는 뭐이다. 기호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기호일까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횡단보도, 예, 건너가세요. 우체통, 그다음에 쓰레기통,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지 마세요. 수영하지 마세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경찰서, 그다음에 공항. 공항입니다. 휴게소입니다. 이렇게 뭐를 보면은 우리는 금방금방 알죠. 이런 기호가 이 그림밖에 없느냐. 이거 한번 볼까요? 표지판. 이것만 보면은, 아, 이거는 시력을 잃은 사람이 쓰라는 거로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한자도요,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다 기호가 되죠. 우리 날 일자를 쓰죠. 근데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에 태양이었어요. 그죠? 태양을 좀더 간단히 표현한 거예요. 간단히 표현한 것은 태양 자체가 간단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간단히 한 거예요. 생각이 간단해진 생각으로 거죠. 간단히 한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사물에서 간단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간단히 한 것을 더 간단히 글자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원래 태양인데 태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태양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사고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를 보는 순간에 태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한자들도 모두 뭐가 될까요? 기호가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뭐가 지금 별이 하나 있어요. 그죠? 세모가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하트가 하나 있어요. 이 전부 다 공통점은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가장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게 바로 뭡니까? 숫자 1이에요. 그럼 이 숫자는 굉장한 기호죠. 무엇을 나타내는. 그렇다면 이게 1이라고 우리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지겠죠. 자, 별이 두개 있고요. 세모가 두개 있고, 집이 두개 있고, 하트가 두개 있는 이 모두 다 이런 상황. 이것을 대표하는 숫자가 2라는 숫자예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개수가 늘어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1, 2, 3, 4, 5, 6, 7, 8, 9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이런 모든 숫자는 강력한 기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학습지로 그냥 1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1이 무엇을 나타내는 도구인지, 3은 무엇을 나타내는 도구인지를 이 아이들이 이런 숫자를 가지고 머릿속에 사고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학 교육의 첫걸음이 되겠어요.